집안에 창문은 껴있어요. 영익이 들어오고 창문이 껴있고, 일단은 언니를 먼저 볼게요. 자, 집안에 뭔지 모르게 내가 신경을 다 쓰고 살아가야 되고, 난 아까 무당이 들어오나 했어. 이럴 정도로 언니가 나는 몰라요야. 그지만 신줄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의 신줄, 고독의 신줄. 그러다 보니 내 옆에 내가 신경을 쓰고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다 보니 그냥 무던히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집안을 챙기면서 살아를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억울하다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다 생각도 안 해. 근데 월락 효자, 아니 효녀, 응?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제는 이탈하고 싶고, 이제 내가 모든 걸 나도 힘에 붙이고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응? 좀 그런 운세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삼재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 마음의 변화, 변동.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집안에 나는 데는 병액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응? 이 어머니가 걱정돼서 들어오셨잖아. 그지? 근데 이분이 4년, 5년 전부터의 병액이 차고 들어섰고, 하나, 일자, 응? 여기 팔집 하나가 되시면서, 원래는 고비를 넘겨. 고비를 넘기셨다 그러면, 고비를 넘기신 분이야. 응?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아픈 내 어머니를 생각하니, 조금 더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이 부딪히다 보니, 왜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분도 못할 일이요. 그치? 아무리 우리나라 의학 과학이 발달이 됐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것 또한 내가 연명을 하는 건가? 그것 또한 내가 어떤 선택을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애가 타고 속이 탄다 그러셔. 응?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엄마도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고 내 친정엄마도 우리 언니도 사람이 없어요. 응? 남자의 복도 없어요. 이 복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남자를 만나려고 애썼으면 누군가가 하나는 있었다고 했다 그래도 뭐야 아직 솔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노력을 했더라면 뭐 누구는 못 만났겠습니까만은 그냥 나는 그것도 내가 눈을 내려놓고 솔직히 땅바닥 보고 다닌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저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할까 본인이 상처를 입어놔서 응? 그 자꾸 안 되는 인연들이 상처를 입어놔서 본인 수전에서도 남자의 어떤 왜 안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죠? 왜 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 않고 싶었겠어요? 그잖아. 그것 또한 이제 와서 본인 욕심인가 싶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너무 내가 이 어머니도 고생을 하셨지만 집안이 조금 풍요롭고 집안이 조금 부유했더라면 내 어머니 그냥 내가 일에 걱정 절에 걱정 안 하고 일만 하고 오지는 않았을 테라는 조금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순이 같은 경우도 방황 마음의 방황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자 오늘 들어선 거는 어차피 내 팔자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그걸 되돌릴 수 없어요. 자 40대 돌릴 수도 없고 작년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응?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뭔지를 모르게 있어서 그냥 제일 걱정은 우리 언니 건강도 건강이지만 직장도 직장이지만 내 엄마 혹시라도 운명이 어디까지인지 저렇게 고통스러워할 바에는 방법을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우리 엄마가 효심이기는 하나 또 한쪽 면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용가도 쉽고 그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통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제 연명을 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그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한쪽 면으로는 효녀라 생각하면 엄마가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는데 안 아프시다면 말을 안 하겠네. 저렇게 아파서 고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엄마도 못할 짓이지 않나. 아까 들었잖아요. 의학이나 과학이 엄마를 고쳐줄 수가 지금 없다라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해 안에 버틸 수가 있는데 제가 언제 돌아가신다 저희도 청계도설이라서 또 오래오래 사셨으면 이 무당도 고통받지 않고 아픈 것이 조금 멈춰서 치료떡이라도 약떡이라도 날렸으면 참 좋겠다지만 집안에 아까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상문이 들었다고. 그것이 3년입니다. 왠지 모르게요. 내로 타요.
3년이라는 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3년인 거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러니 마음의 준비는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올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삼재 시절 때 내가 눈물바람 곡성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니 남은 효도 맞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언니 정신 건강, 몸 건강,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힘들어도 조금 더 버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아 저희 엄마 뭐 재산이 많아서 언제 들어가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당신도 못하는 짓이요, 자식들도 못하는 짓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서 솔직히 무당한테 물어보러 온다는 자체도 언니가 보면은 죄송스러워. 그치? 차라리 건강하게 건강해서 쾌차하세요. 내년부터 공기가 좋아요. 뭐 걱정 마세요.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면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러 오지도 않았어. 그치? 그죠?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신령님이 한쪽 면으로는 효녀인 것 같은데 한쪽 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물어보는 자체도 불효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셔서 이 또한 보고 있자니 그 또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려서. 그치?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옆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 말고는 없어서 우리 기준이.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아프지만 너무너무너무 슬프지만 이렇게 오늘 용기를 내서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응? 저희도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건 저희가 저는 뭐 언제 돌아가셔요? 본인들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명이기 때문에 솔직히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다지만 이미 병에게 들어와 있던 상문이 들어와 있으니 엄마도 마음의 준비는 그 정도는 하셔서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애써 주세요. 응? 조금만 더 봐봐. 조금만 더 여태까지 해온 거 눈물바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씻겨 먹이고 조금 더 남한테 할 바에는 내 부모한테 내 엄마한테 좀 더 잘하겠다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늘 하루하루 볼 때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심리에서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길게는 3년 근데 올해는 고비수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슴이 저도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좀 시린 얘기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고통받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저도 기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니? 그냥 나는 이대로 우리 언니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어? 그냥 나는 이대로 사람은 가도 솔직히 언니라고 안 외롭겠고 언니라고는 응? 자유롭지 않고 싶겠어. 그죠? 그래도 꿋꿋하게 조금만 살아주세요. 이 모진 세상. 응? 네. 여태까지 그래도 엄마 줄 잡고 왔잖아요. 그죠? 고생한 거 언니도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식들 안 버리고 자식들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고지식하긴 하지만 응? 그것이 내가 끝까지 못 모셨나 후회하지 않게끔다. 그렇게 조금만 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지금 건물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꼼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손을 좀 놓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부동산 경기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언니 운세가 괜히 지금 뭔가 바꿔치는 운세 뭐를 팔아먹으면 더 언니한테 운세가 말려요. 그러니 올해 지나면서 내년 내 후년이나 내년 내 후년이나 내년 후반기나 후년 그쪽에 문서에 매매 운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의 어떤 내가 크게나마 손해를 안 보고 내가 크게나마 이 문서가 악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속 터지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갖고 있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서 내가 뭐를 해서 다시 새로운 걸 산다?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문서가 복의 문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2년 뒤에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시즌에 그렇게 상황 보셔갖고 그렇게 좀 내놓든지 뭐래도 하시는 게 변화 변동이 그때 와서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변화 변동이 와도 안 됩니다. 엄마가 막 이동을 한다든가 내가 뭐 집을 옮긴다든가 막 직장을 내가 또 옮긴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조금 가만히 가만히 올해는 버티셔야 돼요. 왜냐면 구설에 내년 시절에 잘못하면 억울수가 들어와요. 억울수가 들어온다는 건 잘 지내던 그게 상문의 바람, 삼재의 바람 때문에 인간과의 충동이 들어온다. 충이. 응? 그러니 너무 얘기 안 한 것도 그렇고 그냥 이 조금씩 말을 하면서 응?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언니가 웃는 얼굴이 되게 복이 있는 얼굴인데 요즘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고 재미난 일이 없기 때문에 울상을 하고 다니고 응? 그죠? 울상을 하고 다니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들키고 다니고 그러고 다녀. 그러면 오던 복도 어? 이봐라 이러면서 나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야. 그러니 올해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지금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매매 운이 없어서 뭐 쉽사리 그렇게 나갔고 하잖아. 힘이 부치기셔야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들었잖아. 이제 나도 도망가고 싶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할 수도 없고 마무리는 다 인간관계 나 마무리는 다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 더 부딪히는 힘이고 조금 더 버거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잘 이어서 이번 시절 잘 넘기시라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도 이무당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재는 삼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런 곳을 모르고 해도 언니도 나는 모르고 살았어야 하시더라도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차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재 시절 때 내 어떤 기운이라도 흔들리지 말으라고. 삼재는 조금 3년 내내 소소하게나마니라도 응? 본인들이 혼자 뭘 이걸 해갖고 지금 뭐 어머니 대수대명을 하니 솔직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재 팔란 정도까지는 언니가 언니의 어떤 직성 언니의 어떤 기운을 생각을 하시고 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러들고 싶으시다면 삼재풀이 정도까지는 하시고 사는 게 언니한테는 복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화로 돌아오는 것이 복으로 바꿔질 것 같아요. 그러니 삼재풀이 정도까지는 하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재풀이만 굿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삼재풀이는 굿이 아니라 풀이 말 그대로 소소하게 차려놓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과 나한테는 조금 비껴가라고 맞기는 해요. 사구수가 들었다면 사구수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거냐 작은 거냐 구설이 들어가 있다면 구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구설수냐 아니면 정말 싸워서 내가 직장까지 얻을 수가 있어도 옮기냐 그런 바람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솔직히 본인이 뭐 돈이 많아서 뭐를 하겠어요. 그죠? 할 것 같았으면 어머니나 만약에 이 세상을 눈을 감고 나서 그렇게 좋은 곳 가시라고 닦아드리는 거를 하셔도 지금은 엄마가 삼재풀이 정도만 하시고 살아가셔도 버텨갈 수 있을 거라 하십니다. 2년은. 그러니 요 한 시절 이렇게 넘기듯이 잘 넘겨보셨으면 좋겠어요.